아름다운 대자연의 은빛 설원과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만날 수 있는 곳. 겨울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시 평창으로 떠납니다. 아,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 겨울이면 움츠러들고 뭐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추울 때 더 즐겁고 더 유쾌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저만 믿고 오늘 따라오십시오. 진정한 겨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겨울축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안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여행자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 교수님이시죠?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근데 이게 지금 얼음이 그게 있더라고요. 얼음 두께가 있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20cm 이상 얼어야지만 우리가 송어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cm 정도. 꽁꽁 얼어붙은 오대천 위에서 즐기는 얼음 낚시. 송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한 행사인데요. 양식장에서 가져온 송어를 방류해서 얼음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송어 축제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 송어 축제는 2006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나면서 이 주변에 이 강에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해서 평창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여기 송어축제에 홍보를 해서 또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송어축제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의 경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예,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손맛 한번 봐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생각만큼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지나가면 확 낚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어복이 있는 사람들이 잡히고 예. 웬만한 사람들은 못 잡더라고요. 송어야. 송어야, 이리 오너라. 네? 우와, 낚였다, 낚였어. 네, 네, 네. 야, 묵직합니다. 낚은 비밀은 있습니다만. 네. 듣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야, 그래도 요거 두 마리 잡았으니까 네, 다행이에요. 네, 오늘 맛있게 네.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네, 저희는 네. 두 마리 잡았으니까 다행인데 못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저희가 못 잡으신 분들 위해서 여기 이제 그 낚시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낚시 잡아 고기를 잡아서 비치해 놓으면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아, 이게 그거예요. 예, 예. 지금 방금 이제 잡은 겁니다. 아, 근데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잘 잡으니까 네. 또 이게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예. 정해져 있어요? 1인당 몇 마리씩? 예, 1인당 두 마리씩.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잡은 건 여기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가 잡아서 예. 또 넣어놓고 아 잡다가 못 잡은 분들은 아. 여기 가서 한 마리 더 예. 받아가지고 가서 또 회식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배려를 예, 배려를 해주는 송어회를 가서 드셔보시면 아주 예. 여기 송어가 쫄깃쫄깃한 게 아주 예, 맛있습니다. 예. 직접 잡은 송어를 바로 손질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송어회부터 송어 탕수육 등 뭐 입맛 당기는 음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두 마리 가지고 이렇게 또 진수성찬이 차려줬습니다. 네네. 예, 송어 탕수육, 뭐 회에다가 구이에다가 네. 바글바글 끓고 있는 매운탕까지.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회를 예. 여기다 넣어서 이 고추장하고 넣어서 비벼서 이게 또 먹는 방법이 있군요. 예. 여기에 콩고물 들어있고 네. 교수님의 좋은 대로 먹었더니 송어회가 더 맛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또 군침이 나네요. 평창 송어 맛이 다른 특이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 우리 평창 송어는 2017년도에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다른 지역과 완전히 차별화해서 일부 수에서 길러서 송어가 쫄깃쫄깃하고 또 씹을수록 고소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드셔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서 송어를 찾고 있습니다. 맛이 있습니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예. 송어가 진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군요. 전국에서 우리가 한 70% 생산을 하는데 관광객도 오고 또 와서 음식도 체험하고
그런데 관광, 문화, 체험,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평창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평창의 특산물이 송어 말고도 또 많잖아요. 평창에는 평창 한우도 맛있고요. 아, 그렇죠. 평창 한우가 이 고지대에서 키르기 때문에 맛있고 또 산양삼은 한 1500m에서 산삼을 길러서 특구로 받아 있습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자꾸 질문을 드려서 식사하시죠. 예, 아이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송어로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이번엔 신나게 즐겨봐야죠. 평창 송어 축제에는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기 썰매도 아니고 뭐지? 이거 스노우 래프팅이라고 하나 봐요. 스노우 래프팅. 야, 이거 한번 타고 싶은데 줄을 너무 많이 섰어요. 근데 방송이라고 저희가 이거 그냥 삐짓고 들어가서 타기가 이거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저쪽에 또 뭐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올라탔는데요. 야. 눈 바다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스릴 정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나더군요. 정신없어. 마이크가 다 빠졌어요. 아르고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왜 스피드 모터 그거 같아요. 에? 모터보트. 아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짜릿한 손맛은 물론이고 아이들과 즐기는 겨울 놀이까지 저도 가족들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물도 차갑고 그 잡는 맛이 있으니까 꼭 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지금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평창 송어 축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영광의 순간이 있죠. 바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인데요. 네,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사상 최다인 92개국이 참가해서 규모와 기록 면에서도 최고 수준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관이 조성이 됐는데요. 평창에 가볼 만한 곳이 많잖아요. 네, 가볼 만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기념관으로서 네. 그 역사를 재조명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네. 올림픽 때 재현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 진열을 해놨었습니다. 이곳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은 아날로그, 디지털 아카이브, 아트 갤러리,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전시 공간을 설계해서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그 선수들이 그 당시에 예. 했을 때 입었던. 예. 예. 선수들이 이제 금메달을 따고 예. 은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자기 옷을 기증을 해줘서 아, 그렇군요. 기념관에다 이 비치를 해놓은 것인데. 그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교수님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제일 좋아하는 건 활강 경기인데요. 아, 스릴이 있습니다. 그 여기 인접해 있잖아요. 예, 예. 그 영화 찍으러도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영화 찍으러. 아, 그 스키 점프. 예, 예 스키 점프는 점프. 영화 우리 평창 군민 중에 한 명이 그 점프 그렇지. 그때 선수로 예, 나갔었습니다. 예. 평창 ICT 체험관에서는 봅슬레이나 스노우보드 등 동계 스포츠 종목을 VR 시뮬레이터로 구현해서 관광객들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키 점프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VR 영상이 진짜 같아서 이거 너무 긴장되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하셨습니다. 야, 실감 땀나. 실감나. 오, 이거 진짜 실감나는데요. 동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해보니까 그 영광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대한민국의 매너를 보여줬다. 매너 올림픽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평창 국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위해서 군매너 운동을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 친절, 질서, 봉사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평창 국민들 모두 다 함께 남녀노소 모두 다 동참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문화의식 수준을 많이 높여준 계기가 됐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다시 올림픽입니다. 2024년 네. 바로 올해인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이곳에서 개최가 네. 돼요. 네. 개막식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네. 네. 우리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하고 나서 네. 그 유산으로 이어지는 올림픽으로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최다 국가, 최다 선수가 우리 평창에 와서 전 세계가 평화로 갈 수 있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와서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네. 개폐회식은 물론이고 네. 경기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회식만 빼고 네. 나머지는 다 경기장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국민 누구나 찾아와서 미리 예약만 하면은 네.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전 국민들이 모두 다 동참하고 네. 또 협조 성원해서 우리 올림픽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또 우리 평창 국민 모두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영광의 기록을 이어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릴 한 경기장을 미리 찾아가 봤습니다. 야, 바람이 이렇게 부네요. 스키 점프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키 점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여기서 뛰어보셨어요? 네, 저는 선수 때 뛰어봤고 지도자로 대표팀 운영해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경기 운영도 했고요. 네. 여기만 해도 그런데 네. 저기서 뛰는 거잖아요. 네. 영화에서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내용으로. 네. 네. 오, 선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기서 뛰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기 참고로 경사가 네. 35도예요. 제가 아까 VR로 한번 맛을 봤거든요. 네, 네. 오, 아침에 있었어요. 아, 여기서 잠 들어보실래요? 야, 멋집니다. 여기 일반인들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왔을 수는 있죠? 네, 일반인들도 충분히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보죠. 네.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도전. 이번 겨울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파이팅! 광활한 눈밭 위에서 펼치는 스릴 넘치는 레포츠의 도시 평창. 올 겨울에도 평창에서 펼쳐질 하나 된 열정과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도 함께하면 어떨까요?